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질문하고 또한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거룩한 행실이 첫 번째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먼저 거룩하고 깨끗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마음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회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뜻이 왜 왜곡되지 않는 그대로 잘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뜻이 자기 감정이나 바람대로 왜곡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어야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은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행실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그러한 사람이 심판날에도 기쁜 얼굴로 주를 만나서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해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깨끗이 한 그 사람은 주께서 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이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 예를 들어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수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이 아니면은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금그릇이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이 아니하면은 밥이나 국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인 우리가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주님은 나무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면은 이 가지가 깨끗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진딧물이 있고 여러 가지 벌레가 있고 이러면은 그 나무 잎이 시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에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원에도 보면은 그 가지를 쳐서 전지를 해주고 그리고 약을 쳐서 그 모든 벌레가 있지 않도록 만들고 이래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로서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거룩한 행실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건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그 경건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고아와 과부를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성도가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면은 그거는 뭐냐 참된 그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새생명 사단법부 새생명 운동본부에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서 보고를 한데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두 사람이 그 회비를 얼마인지는 몰라요. 금액을 물어보지 않아요. 계속 아직까지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냐 후원금을 1년 2년 되면 다 끊어버리는데 이분 둘은 아직까지도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회비를 내주고 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라 그러지도 않아도 스스로 그와 같은 일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므로 인하여 여러분 2만 원 3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무기수나 사형수는요 그다가 그 이름에다가 자 3만 원 영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이미 사형수나 무기수는요 친척도 없고 동기관도 없고 다 끊어졌어요. 왜? 모두 다 지겨워서 돌아보지도 않고 빨리 죽고 없어지면 할 정도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2만 원, 3만 원 있으면 뭐냐? 희망을 가져요. 왜? 그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어?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또 나머지는 뭘 쓰고 하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채 우리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 영치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교도소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죄인들을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정말 옥에 갇힌 자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속적인 사상, 불경건한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에 물들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적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거기 얼매 있고 어? 그래서 그냥 거기 허영심에 이런 데 우리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자기를 지켜서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또한 경건의 실제적인 의미는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로는 이 백부장은 뭐냐? 군사를 한 100명 거느리는 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선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말로만이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구제하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이 고넬로가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집 전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제하는데 우리도 좀 많은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또 구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도 여기 뭐라 해요? 환난 중에도 그랬습니다. 환난이라면 여러분마다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넉넉한 데가 아니에요. 풍성한 데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옥에 갇힌 자도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 구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하는데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구제하는데 여러분 나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협조해 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를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면은 자연적 기도하다 보면은 아 남을 도와줘야지, 남에게 이렇게 해야지, 남은 이런 거는 이렇게 돼야지 하고 그렇게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밖에도 경건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헛된 말을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곳에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가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그 입으로는 거짓말해서 안 돼요. 속임수를 써서 안 돼요. 사기치는 일을 해도 안 돼요. 음담 폐설도 안 돼요. 불필요한 농담도 안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참 보면 거룩하고 그런데 딴 데 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 참 입이 거하다, 거칠다. 야, 저 사람 저랬으면서도 저 의롭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막 남을 사기나 치고 남이나 속임수로 넘어가고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하고 이런 사람은요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어요. 우린 이제부터라도 우리 입에서는요 책임 못질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속임수로 넘어가고 하면은요 그게 넘어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속고 잘 넘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우리 자신이 뭐냐 경건하면은 경건한 언어와 심사 또 경건한 행동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 내 마음이 경건해져야 행동도 경건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사는 결과는 무엇인가? 일단 경건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잠시 잠깐은 미움이나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주위에서 지까지게 뭔데 거룩한 척해, 지까지게 뭐 의롭다고, 지가 뭔데 하고 이러한 박해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참고 그걸 견디고 나가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하는데 거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편 3절을 보면은 내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평생 동안 자신을 연단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한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안 되지. 부정적인 말이 나와도 안 되지.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도 이것도 안 되지. 자꾸 경건의 모습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디 수금하는 그런 수금 사원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돈을 못 받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누가 가도 안 된다고 가지 말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받겠다고. 그래서 가서 돈 달라 얘기를 안 했어요. 우선 그 집에 애부터 있는 거. 근데 이 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하고 정비 공장인데 그렇게 이 애가 바깥에 놀아요. 그 애를 같이 만나서 처음에는 가까이 오질 않죠. 그러나 내가 막 사탕도 사주고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 돼 이 애가 이제 막 나보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가깝게 된 거예요. 응? 그리고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집 이제 주인 엄마도 만나게 돼서 이 애가 어떻게 참 응? 코가 막 이만큼 나오면 내가 일부러 하얀 수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풀하고 크 하면 얘 가득가득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미안해 어떡하냐 이거 빨아줄 테니까 수건 달라고 아 아니라고 참 얘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돈 달라고 말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 아이고 사실 내가 돈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어느 정도 가느냐 그 집이 형제로 지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건값 받는 것보다도 거기에 판 그 물건이 몇 수십 배예요. 엄청난 물건을 팔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가식적이면 안 돼요. 그 진심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해보세요. 다 녹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하면은 주님이 돌봐주시고 경건의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되신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나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좋은 일이 있고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항상 사랑에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무한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었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여러분과 나는 정말 속상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누가 가봤어? 알기는 누가 알아? 그거는요, 오늘 말씀대로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마약 같은 걸 먹는 거냐? 마약은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온 전신이 경련이 굳고 굳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마음이 다 깨트려져 갈라져 버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마약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약을 한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그 마약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그 마약을 살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면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그 기쁨은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걸 모두 겪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나고 아이고 이 세상 그냥 빨리 가버리자, 그래야 빨리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아주 어떤 분은 뭐 나보고 그럼 내가 저 주저러운 사람은 왜? 아이고 지겨워요 목사님, 이제 이 땅 빨리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내가 볼 때는 함량이 모질이야. 제대로 신앙이나 있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렇다고 그럴 텐데, 내가 봐도 그 척도가 안 되는데 빨리 가게 하거든. 오늘 여러분 착각도 자유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은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움에 가는 길은 뭐냐? 말씀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돼요. 말씀을 항상 읽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